첫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곳은 울산광역시 중구. 안으로 들어가 보니 뭔가 실험을 하는 듯한데 대체 어떤 기술이 있는 건지. 안녕하세요. 뭔가 실험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천연가스를 만드는 곳입니다. 천연가스를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천연가스를 이곳에서 만든다니. 이것이 바로 천연가스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건 숯 아닌지?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숯인데요. 나무가 탄 숯을 이용해서 천연가스를 만듭니다. 최근 크게 오른 난방비 청구서를 보고 놀랐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도시가스 요금이 더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최근 무려 2배 이상 인상된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한정된 천연가스 공급량과 치솟는 수입 가격 때문에 현재 전 세계는 대대적인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공급이 이제 차단되었고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시기에 이제 저희들이 고안하게 됐는 게 그 수트로 이제 버리는 수트를 가지고 천연가스를 만들어 보자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기특한 기술이 있을 수 없는데 탄소 성분이 많은 수트는 천연가스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원료가 되어준단다. 수트로 천연가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기술자. 근데 들고 있는 건 뭔지? 이것은 반응 용기인데요. 여기에 숯과 쇠구슬과 촉매를 넣어서 메탄을 생성합니다. 천연가스를 만들기 위한 준비물. 원료가 되어줄 숯과 쇠구슬이 필요하다. 그리곤 미세 빈틈없이 완벽 밀봉시켜야 한다고. 여기에 수소가스를 넣을 건데요. 수소가스가 새지 않도록 밀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밀봉한 반응기 안의 산소를 빼서 내부를 완전한 진공 상태로 만들어줘야 한단다. 그리고 숯 성분의 반응을 위한 수소가스를 주입. 진공을 잡는 것은 반응기 안에 있는 공기와 수소가스가 만나지 않게 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공기가 반응기 안에 남아있으면 아무래도 반응이 제대로 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공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진공 상태가 된 반응기 안에서 숯과 쇠구슬, 수소가스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반응기를 이 장치에 넣게 되면 반응기 안에 있는 쇠구슬이 숯을 부시면서 작은 가루로 만들어집니다. 이 방법이 바로 기술자가 고안한 볼 밀링 기법인데 구슬이 충돌하는 힘을 이용한 방법이란다. 쇠구슬이 숯을 부셔서 탄소를 얻고 그다음에 쇠구슬이 수소가스를 쪼개어서 쪼개어진 수소가스가 탄소와 만나 메탄이 만들어집니다. 기술자가 이 기법을 고안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데. 기존의 열을 이용한 방법으로도 메탄가스를 만들 수 있었지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수율이 좋지 않아 저희는 볼 밀링 기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기존의 열 화학 방법은 600도의 높은 열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만들어낸 천연가스의 순도가 80%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는데. 근데 저희 기술은 80도, 100도 정도에서 진행되고 열화학보다 한 만 배 정도 반응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순도가 99.8%까지 아주 순수한 메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지? 수치를 통해 합성된 천연가스의 수치를 분석해봤다. 이것이 수소가스이고 이것이 메탄가스입니다. 아까 숯을 3g 정도 넣었는데 그중에 99.8%가 메탄가스로 변환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탄소를 에너지로 바꿔 쓰고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탄소 중립,
자원순환기술. 기술자의 천연가스는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으로서 미래에 지닐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데, 산소를 가지고 메탄을 만드는 기술이 그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